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LIG 맥스원과 시베네틱스 그리고 EM텍과 ABL 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EM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도 한번 더 깊게 살펴볼까요? 우선 LIG 맥스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IG 맥스원 같은 경우는 전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실적은 그 작년부터 이어온 이런 호실적이 1분기에 발표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 매분기 실적이 올라오는 그 실적 성장이 가파라질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수출 매출 비중이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수주 잔고가 8조 원을 상회하면서 그 최고 수준을 갱신을 했는데, 올해에는 더 큰 폭의 수주 잔고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국내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그 국내 매출에 한정되는 그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마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기준을 올해에도 꾸준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UAE와의 어떤 그 청공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도의 그 수출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성장에 따른 그 배당 성향을 강화하는 주주 친화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EM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EM텍 같은 경우는 그 일본과 유럽 쪽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 전자담배 시장의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M텍 같은 경우도 그 KT&G에 관련된 그 전자담배 업체였는데, 작년 말부터 그 해외 그 수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자담배 부분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쪽에 매출 성장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동사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증설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자담배 쪽 시장에서의 그 매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약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 원을 육박하는 매출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무난하게 접근하셔도 그 편안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쪽 역시 현재 일본 쪽에서의 판매가 1등에서 2등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뷰티 마켓 쪽에서도 고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해수 차장이었습니다.